자기 주변에 걸린 사람 너가 처음이야라는 얘기를 정말 끝도 없이 과시도 들어요. 형이 처음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가 처음이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선은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책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네. 뭐 재미나는 표현이 있을 수도 있지만 흥미롭게 읽었고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걸린 연락을 기다리는 장면. 네.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인가 검사를 받아서 너무 공감이 좀 되더라고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이 그런 두려움에 빠진 것 같아요. 나나 네. 가족이나 친구가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는 공포에 살고 있는데 현실이 딱 맞닥뜨리면 충격이 참 클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거면 모르겠죠. 그래서 어떠셨는지 좀 처음에. 전화를 이제 아침에 받게 되는 순간부터는 사실 되게 머릿속이 하얘지는 게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의 상황일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그 전날 밤, 정말 테스트를 하고 온 그 순간부터 그 결과를 받는 그 순간까지 수많은 생각들이 아마 머리를 뒤흔들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딱 전화를 받았을 때 그 복잡 미묘한 생각들은 잠시 한 10초? 어떻게 하지? 딱 그 생각이 들고 그 다음부터는 역학조사관분들과의 역학조사가 시작이 되고 병원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들이 정말 순식간에 진행이 되고 어느새 정신 차려보면 병원에 입원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정신없음은 설명드리기 되게 힘들 것 같아요. 감상에 빠져있을 사실 여유도 없죠. 네, 그럴 생각 없죠. 제 집에서 감염이 됐을 법한 것들은 다 집어서 봉투에 버려야 되고 바로 폐기를 해야 돼. 네, 바로 폐기를 하기 위해서 제 봉투에 다 담아야 되고 그리고 들고 갈 짐을 챙겨야 되며 동시에 역학조사관과 통화를 해오면서 이제 제가 이제 룸메이트가 있었기 때문에 그 룸메이트에게 알려야 되고 룸메이트에게 지침을 줘야 되고 그리고 가족들에게 알려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나 숨가쁘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정말 외마디로 헉 한 소리 내고 나서는 속으로 헉 소리 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병원으로 가는 절차에만 되게 집중을 했죠. 그리고 병원에 입원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심적인 힘듦이나 육체적 힘듦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지하철 타면 사실 굉장한 위험 노출된 거거든요. 지하철 엘리베이터도 그렇고요. 그렇게 따지면 과연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서가지고 말을 한마디도 안 하는가? 그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동 자체가 굉장히 두려움이나 막연한 두려움에 모순적으로 행동한다는 걸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를 탓할 이유도 없다고 보고 우리도 사실은 어떠한 사건이 터졌을 때 누군가 걸린 이상은 그래서 이상 탓하지 말아야 되는 게 아닐까. 그게 좀 제가 이번에 이런 책을 쓰고 직접 제 몸으로 질병을 겪으면서 나온 결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병원 생활은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견딜만한. 네, 견딜만 했었어요. 왜냐하면 아프잖아요. 아프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는 상황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보다 크게 힘들게 다가오진 않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는. 네.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가장 힘들었던 거는 이 병원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목소리들을 계속 들어야 하고 돌아서 들어오고 제 귀로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한 관련 기사들에 달린 댓글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많이 불편하죠. 그 시기에 걸렸던 사람들의 기사들이 나요. 또는 다른 상황에서 걸렸던 사람들에 대한 기사들이나 다른 나라에서 걸렸던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관련된 병원에 입원한 내용들의 기사를 보면 그 사람들을 막연히 탓하는 거예요. 지탄하고 너네가 행동을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식의 댓글들 또는 마스크를 잘 쓰고 다니라 그랬는데 왜 안 쓰고 다녀서 저렇게 걸리냐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걸릴 줄 알았다면 아니 알았을 수가 없죠. 그렇죠. 걸리는 바이러스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바이러스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내 눈으로 들어갔을지 귀로 들어갔을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탓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제가 입원해 있는 입장에서 그걸 읽을 때마다 제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언론이 막연한 공포를 조장하는 것도 아니겠느냐. 만약 언론이 언론으로서의 책임이 무엇이냐고 봤을 때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또는 잘 모른다면 아예 보도를 하지 않는 것도 방법일 텐데 그러한 정확한 사전조사나 우리가 알지 못한 정보를 아는 것처럼 기사에 담아내고 미디어에 담아내는 공포심을 뭐랄까 조장하는 공포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기사들과 컨텐츠들이 계속 시중에 돌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더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평소에 행동을 조심하지 않았다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되게 성격이 활발하고 집에 가만히 앉아있는 성격은 아닌 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마스크를 몇 장씩 여분으로 챙겨서 나가고 네, 저는 조심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시기에 어디를 또 많이 돌아다니진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또 마침 할머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기 때문에 집 할머니 병원, 뭐 회사, 집 할머니 병원 회사 이거 거의 일주일만 했기 때문에 그 시기에 제가 행동을 잘못한 건 크게 없는 것 같거든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과연 나를 얼마나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평가를 하는 게 좀 불편했죠. 저희 회사 동료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있었고요. 친구들은 이제 저한테 그런 얘기하면 제가 성격이 좀 막 서글서글한 성격은 아니라서 한 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너도 걸리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제 개인 사정을 그렇게 막 아는 분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꽤나 있었기 때문에 저로서는 좀 많이 불편하고 좋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무서운 질환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개인적으로 무서운 질환은 아니고요. 굉장히 피곤한 상태에서 독감에 걸려서 몸살이 세게 난 상태 딱 그 정도가 정확한 표현 같아요. 저도 진짜 잘 안 아프다가 한 번 아프면 세게 눕거든요. 정말 제대로 누워요. 그러면 3일 동안 진짜 누워만 있어요. 그러고 나서 한 두 달 안 아프고 세 달 안 아프고 한 번 아프고 이런 식인데 딱 그런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거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다라는 사실에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바이러스의 가장 이제 무서운 점은 감염, 그러니까 타인에게 전파할 수 있는 것에 대한 가능성이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타인에게 전파시키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는 타인을 내가 의도하건 의도하지 않았건 간에 해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하면 이건 조심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여기에선 개인주의가 적용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어쩔 수 없이 인간으로서의 공동체 정신이 뭐 결여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그렇게 마스크를 안 쓴다는 거는 굉장히 이기적인 걸 넘어서 폭력적인 행태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 글을 남기고 나서 그 글에 달리는 다른 분들의 댓글들이 저를 더 글을 쓰게 만들었어요. 나도 걸렸는데 저도 이런 힘듦이 있었다. 네. 또는 나도 힘든 시기를 겪었는데 뭐 저는 더 힘들게 겪은 것 같다. 뭐 고생했다. 또는 제가 이제 하도 죄인 취급을 받으니까 포스팅 이름은 뭐 나는 죄인이 아니다 라는 포스팅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포스팅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하시는 얘기가 네 뭐 지호 씨는 죄인이 아니세요 이런 표현 써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다른 분들에게 받지 못했던 위안을 좀 그런 데서 받았던 거죠. 이렇게 기록을 함으로써 되짚는 게 어떻게 보면 힘든 시기를 지나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한번 덜어내고 나니까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제 생각을 좀 더 깊이 하면서 이걸 덜어내고 단순히 제가 겪었던 거를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제가 겪었던 그 상황에 대한 한 면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면도 생각하면서 글을 써보니까 확실히 마음이 많이 좀 편해지고 이해가 되니까 오히려 더 웃어 넘기게 되더라고요. 컴퓨터 화면 반대편에 있는 누군가도 이해가 되고 그 장면이 그려지니까 지금 그 누구를 원망하지 않는 상황까지 그냥 이르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기록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는 행동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큰 뭐랄까요 자양분이 된 것 같아요. 저 밖에 일상도 일상이지만 이 밖에 이 안에 일상도 일상이잖아요. 근데 제가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괜히 그렇게 처절하게 침대 위에만 누워 있고 제 신세를 한탄하는 것만은 한탄하는 것이 되게 저에게는 못할 짓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 자신에게 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그 이 가진 일상에서 내가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최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은 기록하고 기억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다들 보면 나로 인해 내가 걸리면 그래, 그럴 수 괜찮을 수 있어. 근데 나로 인해 내 가족과 내 아들, 딸이 또는 내 부모가 걸리면 어떡하지라는 그걸 다 기저에 깔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 걸렸을 때 누군가를 탓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탓을 하거든요. 생길 수 있는 리스크를 최소화 극최소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 열심히 끼고 제 나름의 노력을 했고
동선에는 물론 걸리긴 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무도 걸리진 않았거든요. 설사 그리고 그게 그렇게 해서 옮겼다 한들 노력을 했다면 그런 부담을 느끼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도 그런 부담을 지어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가족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부담을 지어주더라는 거예요. 안 했다라는 전제 하에. 너 때문에 2차 감염 된 사람 있으면 너는 그거 진짜 대역죄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그러는 거예요? 댓글들에서. 그 병원에서 퇴원하고 나서 집에 와서 이제 회사에 출근하기 위해 전화를 통화하고 PT샵에 전화를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계속 그 사람 그 이 사람들이 전화 넘어와서 나를 생각하는 방식이 자신들에게는 위협적인 대상으로 판단을 한다고 느꼈을 때 사람에 대한 환멸감이 굉장히 커졌었어요. 그렇죠. 퇴원하고 나서 한 달 정도는 진짜 사람 눈을 이야기를 사람 눈을 보고 이야기를 못했어요. 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PT샵 같은 경우에는 네, 3-4년을 다녔어요. 트레이너와 그 트레이니로 이렇게 계속 오래 만나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나눠왔는데 그 질병이 딱 더 제가 이제 그냥 오픈해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었고 퇴원했다. 나 이번 주나 다음 주부터 스케줄 잡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하는 얘기가 다른 회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건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와 이거 아 네네 하면서 얘기하다가 괜찮으시죠? 물어보고 스케줄링 얘기하니까 다른 회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너는 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딱 이런 그 모순적인 상황을 겪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굉장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겉으로는 괜찮지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타인을 배척한다라는 게 그렇죠. 느껴지니까 이게 사람 그 코로나 겪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인적 그러니까 사람 관계에서의 힘듦이 아니겠는가라는 좀 깊은 생각을 많이 들었었죠. 괜찮냐고 물어보면서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전혀 너는 괜찮지 않으니까 내 주변에서 멀어져라고 얘기하는 행동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불편했어요. 나오면 격리 해제예요. 정확히 말하면 그렇죠, 격리 그렇죠. 해제라는 의미는 감염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격리가 필요 없다. 그렇죠. 사회로 복귀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문제는 방역 당국이 이거를 환자 개인한테만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는 환자 혼자 사회로 돌아간다고 해서 사회 복귀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만 환자가 돌아왔을 때 소프트 랜딩이 가능한 건데 지금 소프트 랜딩이 아니고 그냥 정말 절벽으로 내던지는 거거든요. 촉하고 그냥 네, 알아서 가라. 알아서 가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는 의미는 모든 이 격리나 이런 조치는 정부가 다 취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알아서 살아서 뛰어넘으라는 뭐랄까요 무언의 내던짐인 거죠. 그 회사의 역사를 같이 한 정도의 되게 오래된 사람이었어요. 저 나름에서의 회사에 열심히 공을 기울이려고 했던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기에 내모는 게 저도 이해는 안 됐죠. 누군가에게는 가장 힘든 시기에 물론 코로나로 모든 사람이 힘들지만 과연 이제 그 안에서 누군가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코로나를 겪은 사람일 텐데 이 시기에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신뢰를 잃었다는 이유로 회사 밖에서 일하기를 권한다라고 이런 톤으로 딱 얘기하셨을 때 저 자체도 제가 과연 그걸 권하는 사람이었다면 과연 이렇게 권했을까 이 시기에 저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또 비정규직도 아니고 풀타임으로 4년 넘게 일했고요. 이제 5년 차거든요. 그 회사에서 이렇게 밀려나는 거는 정말 저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였고 회사 내 입지가 그렇게 낮지만 않은 입지였다는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빌미가 된 거죠. 코로나가 빌미가 되어서 회사 내에서 사람들이 저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얼마나 행동을 못했으면 그렇게 코로나 걸리냐 이런 식의 이야기가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회사에 대한 얘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꺼내야만 하는 부분 중 하나는 걸린 사람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빈번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한테도 회사 내에 있는 구성원들을 위해 사과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 질병을 들고 사무실로 들어왔다 그거죠. 사과를 내라? 네. 이 논란을 일으킨 거에 이 문란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분명 이걸 아르신 2만 3천 명이 넘는 분들 중에 대부분은 이런 압박을 유언이든 무언이든 받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는 절대 미안한 소리를 끝까지 안 했어요. 유감이다. 근데 제가 사과를 하는 순간부터 누군가가 만약에 또 걸린다면 그 사람은 회사 안에서 죄인이 되는 거잖아요. 불가항력에 의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제가 사과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그런 걸 종용받았고 저에게 사과하기를 종용했고
하기 싫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고 그렇다고 대표가 그거를 저 대신 뭔가 설명한 것도 아니고 어, 저는 그래서 이 사람들 사이에서 되게 붕 뜬 상황이 된 거죠. 제도가 과연 방어한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안전하게 사회 복귀가 가능할까 라고 보았을 때 오히려 가심하실 것 같아요. 제도가 방어하기 때문에 이 사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거나 환자를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따가울 텐데 그거를 제도가 방어하지 못할 거거든요. 그만 이제 인식 개선이 수반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인식 개선은 이거를 관리하는 관리 당국이나 또는 그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당사자들 기자님일 수도 있고요, 미디어일 수도 있고요, 연구진일 수도 있고요. 이 사람들이 그 이후, 그러니까 그 질병에 걸린 이후를 물론 이 앞에 극복하기 때문에 신경을 못 쓰는 걸 수도 있지만 이 이후까지 사실은 고려를 해줘야 되는 게 정말 완전한 방역이 아니겠느냐라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걸린 이들도 그리고 나은 이들도 사실은 여전히 걸렸던 사람이기 때문에 방역의 대상이라고 좀 봐요. 그래서 요즘 뭐 기사들에 달린 댓글, 제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보면 심리까지 신경 써야 되냐. 근데 본인들이 그렇게 말을 함으로써 폭력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놓고 이런 얘기를 꺼내서 사회에다가 질문을 던지는 게 뭐 세금 들여서 다 치료해줬는데 그것까지 신경 쓰는 건 네가 알아서 하면 문제지라고 일하는데 과연 본인이 걸렸을 때도 거울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본인도 서러워서 울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자신의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그런 말이 얼마나 잔인한 건지 그리고 그런 말을 입에 담아서는 또는 손가락에서 그 힘을 모아서 쳐줘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과연 본인 부모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고 본인 자녀에게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면 하셔도 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실은 그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대놓고 당한 경험들이 있어요. 있고 어딘가에서도 지금 자행되고거나 있거나 벌어지지 않을까. 그렇죠. 너 지금 뭐 잘났다고 커피까지 마시러 가고 술까지 마시러 나가서 떠들고 있냐라는 시대. 세금으로 수천만 원 해서 치료해줬더니 그렇죠. 뭐 어이가 그렇지. 없는 반응인데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그런 줄 몰라요. 그렇죠. 네, 대부분 자기들은 그냥 우연의 말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답이거나 몰라서 그런 거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말을 환자 한 명을 보고 말하고 치자 한 명을 보고 말하고 사람 한 명을 보고 말하지만 그걸 듣는 사람은 수십 명, 수백 명한테 들어요. 근데 다시 이 질문을 반문해서 생각해보면 자기가 궁금한 걸 저한테 해소하는 거예요. 저거를 똑같이 본인 말고도 질문한 사람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물어 생각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또는 더 배려했다면 그걸 질문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그런 구절을 쓰긴 썼는데 나는 바뀐 게 없지만 세상은 모든 게 바뀌었어요. 저에 대해서 나오니까 걸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과 그 각도가 완전히 바뀌었고 그 시선의 뜻 온도가 완전히 다르고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나를 제외하고는 다 바뀐 거예요. 아, 이게 너무나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뭐랄까 굉장히 정당해요. 정당하게 그렇게 저를 대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이런 자리에 나타나게 되는 거고 이야기를 더 하게 되는 거죠. 2014년도였는데 그쵸. 그때 당시 이제 막 붐업이 됐어. 그때 당시 피크였죠. 그때 당시 가장 어린 창업자, 가장 어린 대표였었죠. 없죠. 입원한 상태에서는 있어요. 아, 있었고. 입원한 상태에서는 이제 케어가 있는데 저는 입원한 순간부터 아 정신적으로 건강하시네요 이러고 안았단 말이에요. 입원했는데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이 걸린 거에 대해서 이게 본인 탓이라고 생각하시냐 물어보길래 아니요? 이게 나쁜 거죠 라고 생각했죠. 그러고 나서 혹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있느냐 그랬더니 아니요 그분들도 운이 나쁜 거죠 라고 얘기했죠. 뭐냐면 운이 나쁜 거거든요. 그걸 권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가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 책을 써야 된다는 이유가 더 선명해진 거죠. 이게 누구 탓도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이 글에 대한 제목도 중간중간 나는 죄인이 아니다 나는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라는 표현을 계속 쓰는 이유도 정말 그런 이유에서 뭐 그런 맥락에서 제목이 이런 식으로 작동한 게 아닐까 쌓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제 인간관계를 잘 쌓았기 때문에 이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못 쌓았다면 뭐 걸렸으면 바로 뭐 저기 나라 바로 떨어졌겠죠. 잘 쌓았는데 그로 인해서 이제
점검한 게, 그러니까 인간관계를 점검한 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그래도 나쁘지 않게 쌓았던 거고, 그런 친구들 덕분에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제 사람에 대한 자세를 많이 고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누군가가 이제 힘든 시기에 처했을 때 그 힘듦의 이유를 불문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 가장 필요한 자세구나라도 많이 느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다라고 했을 때 우선 덮어놓고 도와요. 그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뭔가 계산적이라면 어쩔 수 없지만 계산적이지 않다는 점, 아니 계산적이지 않는다는 존재에 돌아보면은 정말 힘들어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게가 얼마인지는 진짜 모르겠지만 그 사람마다 무게가 다 다르잖아요. 아 그때는 덮어주고 회복이 됐을 때 물어보자. 네. 그런 식으로 사실 제 자세가 많이 고쳐졌죠. 그 전에는 인과관계를 따지면서만 보라 그랬어요. 힘든데 그 인과관계를 왜 따지는 거야? 그렇죠. 네. 그래서 아 이러면 안 되구나를 많이 느껴서 또? 사람들이 K방역의 그늘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더라고요. 이 그늘이라는 거를 우리가 다시 좀 잘 단어로 생각해봐야 될 단어를 잘 생각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빛이 딱 드리웠을 때 그 뒤에 감춰져서 잘 우리가 못 보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K방역이 우뚝 서 있고 잘 작동하고 있는데 다양한 각도에서 어쨌건 빛이 비춘다면 어디선가 그늘은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K방역을 깎아내리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렇죠. K방역이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모든 각도에서 비쳤을 때 그늘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이 K방역이 모든 부분에서 다 작동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굉장히 우뚝 서서 정말 튼튼하게 잘 작동하고 있지만 그 분야에서 놓친 부분이 하나를 꼽으라면은 그렇죠. 환자에 대한 사후 케어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에서 K방역의 그늘이라는 표현을 썼고 그렇죠. 그 방역이 정말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연착륙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걸리길 무서워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걸려도 사회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신뢰, 내가 걸려도 사회에 안전히 복귀할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누군가 걸려도 우리는 안아줄 수 있다라는 뭐랄까 연대 정신 같은 게 있어야만 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건데 이게 없기 때문에 내가 걸리면 나는 망한다, 그렇죠. 어댄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실제로 해고 당하잖아요. 그렇죠.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는 내가 그렇죠. 잘못해서 걸린 게 아니고, 그렇죠. 뭐 설사 잘못해서 걸렸다 한들 치료가 되면 되고 나온다면. 그렇게 돼야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걸린 그 순간부터는 이 환자를 탓하는 것이 아닌 환자의 회복에만 집중해야 되고 이 환자가 회복돼서 나왔을 때 사회에서는 받아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암에 걸렸다고 누굴 탓하지 않는데 왜 과연 이 코로나에는 그 사람을 탓해서 꼭 몰아세워야만 하는 건지 사회적으로 우리가 가지지 못한 성숙의 뭐랄까 단계가 더 높이 낮은 단계의 성숙이 좀 더 높아져야 될 거나 깊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K방역의 그늘이라는 표현이 저는 한치의 틀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그늘까지 다 밝혀줘야 이 방역이라는 것이 정말 명확하게 설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게 돼요. 전화가 온 거죠. 지역보건소에서 혹시 사후 뭐 힘드신 거 없으십니까? 물어봐요. 그것까지 했어요. 아니 뭐 그렇다고도 내가 회사 잘렸으면 자기가 뭐 지원사업 해줄 것도 아닌데 회사에 잘렸다 얘기하니까 아 이거 힘드시겠어요 끊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머니랑 수입이 없거든요. 사업 준비 중이신 거니까. 네 수입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저는 사실은 이렇게 밀려났는데 합의금이랑 일단 위로금으로 이제 두 달치 월급을 받고 나온 거거든요. 굉장히 짠 건데 그거 가지고 월세 내고 뭐 하면 뭐 답이 없어요. 그렇죠. 뭐 나라에서 물론 병원에 있는 동안에 유급 휴가를 지원해 줬지만 그건 넘어가서라도 그거 외엔 없거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롯이 온몸으로 견뎌야 되는 거죠. 딸린 거는 제 문제라고 하시니까 대부분의 시민들께서 제가 아무리 신경쓰려 하지만 지금 일자리가 어디 있어요. 어디 들어가서 알바하기도 힘든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정말 밀도 있게 해줘야만 진짜 그 다음 질병이 돌아닥쳤을 때에도 그러니까요. 살아남을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말을 좀 남기고 싶네요. 고민을 해봤어요 잠깐. 근데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거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고 누구나 안 걸릴 수 있는 확률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코로나 걸릴 확률은 100%라고 얘기를 해요.
100%이고 뭐 걸릴 확률이 100%라면은 사실은 나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 행동도 조심해야 되지만 누구든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걸리는 거를 발견했을 때는 더욱 이제 더 이제 누군가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걸렸다면은 더 챙겨줘야 될 거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연대라는 게 굉장히 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별게 아니라고 좀 느꼈어요 이번에. 뭐냐면 연대는 서로 이렇게 기대는 거잖아요. 서로 기대고 지탱하는 건데 그거의 근간은 타인에 대한 이해, 타인에 대한 배려에서 비롯된다고 봐요. 그거 그 이타심만이 있다 이타심이 있다면 뭐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봐요. 사실 저 클럽을 닫는 사람들 이번 할로윈 때 클럽을 닫는 사람들의 심리를 생각을 해보고 또는 힘든 시기에 자신의 가게를 닫아서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뭐 이런 거 할 때 닫는 심리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손해 보고 이 바이러스가 하루라도 빨리 종식될 수 있다면 나 하나 조금만 희생하자 라는 마음이 작동한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만큼 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걸렸다면 걸릴 수밖에 없다면 내가 만약에 저 사람을 이해한다면 내가 건네는 말 한마디나 내가 건네는 그 행동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사려 깊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거기에 이타심이 없고 그냥 내 자신만 생각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밀어낼 수밖에 없는 거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밀쳐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연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회 속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내가 된다면 바이러스를 이겨내는 건 정말 한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여전히 책을 쓰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가고 있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게 최고예요. 고생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데 배려한답시고 고생했네 후유증은 없니 이게 사실은 배려가 아니거든요. 맞고 나왔으면 나온 거잖아요. 아니면 죽었겠죠. 아니면 병원에서 호흡기를 달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을 해야지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나올 때까지 계속 하더라고 보니까 네. 성기도 하기도 해가지고 네, 계속 검사하고 안내 보내주거든요. 저도 한 26번인가 27번 찔렀거든요, 콧물. 그러면 저보다 제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다 아는 건데 그렇게 나와가지고 배려랍시고 뭔가 한마디를 꺼내는 게 그다지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이나 처사가 아니겠느냐라고 이제 말을 친구들에게 많이 해주죠. 그래서 너 누구한테 감기 걸렸다고 왜 걸렸냐 안 물어보잖아. 왜 물어보냐 막 이런 식으로 이 악물고 얘기해 주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타심을 기반한 방역이 개인의 방역이 있다면요 금방 이겨낼 수 있을 거고 그것들이 작동하기를 바라면서 처음 글을 써내렸고 마지막 마무리 질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글을 썼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